대입 수능을 50여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한마디라도 놓칠 새라 학생들의 모든 관심이 수업하는 교사에게 집중됩니다. 잊으려 해보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긴장감은 좀처럼 떨쳐내지 못합니다. 오는 10일부터 각 대학별로 수시 원서 모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험생도 상담하는 교사도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어디에 원서를 쓸지 가늠해봅니다. 3배수 안에는 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면 모자라야 되는 거. 면접이요? 그렇지. 수시에 최대 6번까지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수험생들은 신중하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합니다. 하향이 하나 있으니까 적정 한 2개 그리고 상향을 3개 이 정도 생각을 해서 배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전형인 경우에는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수시에서 안 되면 정시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꾸준히 인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중이에요.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강원도에선 지난해보다 250여 명 감소한 14,890여 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